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마약 중독도 있고, 주식 중독도 있고, 코인 중독, 니코틴 중독, 뭐, 게임 중독도 있겠네요. 게임도 중독인데, 그나마 중독 중에 나온 게 게임 중독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독이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중독. 바로, 토토 중독. 저 우리나라가 진정한 중독공화국이에요, 중독공화국. 미디어 중독도 있네. 하나 더 포함시킵시다. 네. 미디어 중독. SNS 중독. 왜 이렇게 중독을 좋아하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많을 것,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기 복합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면 요거 정도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없어.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중독을 좋아하고 중독이 빠져 있어. 근데 중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토토도 중독돼 있는 사람들 많아. 토토를 나는 가볍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토토를 그냥 가볍게 재미 정도로 하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거의 중독이에요. 매일같이 폰 붙잡고 얼마 배팅했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근데 이게 토토도 요즘에 사회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나 이제 그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라 나은데 생각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법 토토가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네. 지금 생각보다 이 중독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토토를 많이 합니다. 합법 토토와 불법 토토의 차이점은 합법 토토는 그래도 배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금액이 제한돼 있죠. 네. 하루에 걸 수 있는 게. 근데 불법은 제한이 안 걸려 있거나 제한이 너무 넓어. 그래서 난 맨 처음에 토토로 막 몇천만 원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 이상하다. 요즘에 토토 다 걸려 있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사설 토토, 불법 토토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남자야. 어디서 많냐? 저는 택배 상하차, 우리, 빠이어근이 일하시는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같은 데 많이 있고, 보통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산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기 택배 기사들도 많이 하고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해. 근데 나는 가볍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가볍게 하는 사람 못 봤어.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면 거의 중독이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대부분 사설 토토입니다. 불법 토토죠. 불법 토토는 하는 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하는 거 자체가 범죄야. 지금 당장 안 걸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불법 토토 서버 개설자가 걸리게 되면 거기 서버 이제 접속을 한 기록이나 IP가 남을 거 아니에요. 계좌도 남을 테고. 그러면 잡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걸렸다고 나중에 가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서버를 만든 사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그 데이터도 다 추적해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다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사설 토토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담근 것 자체가 문제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 토토 한 사람 중에 돈 제대로 모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긴 하겠지. 열심히 살긴 하겠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뭔가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없어. 거의 도박이야. 토토도 도박. 단지 다른 거는
토토는 그래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박은 속임수를 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토토의 대부분이, 토토의 방식이,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도박 중독자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이거 안 하면 막 금단 현상 일어나고, 불안해하고, 돈만 있으면 가려고 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야, 그거 도박이야, 하지 마. 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하면, 오히려, 야, 이게 어떻게 도박이야? 난 그냥 승부를 맞춘 거라니까? 난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봐봐요. 빠이그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 빠이그니, 그거 도박입니다. 그거 도박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빠이그니, 뭐, 지금 도박이라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토프 한 사람한테. 야, 이게 어떻게 도박이야? 넌 내기 같은 거안 하냐? 그냥 점수 맞추기 내기야, 이게. 너는, 어? 야구나 스포츠 같은 거볼때 우승팀 같은 거 내기 안 해? 승리팀 같은 거? 그런 거야, 매나.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근데 하는 짓도 도박 중독자랑 똑같아요. 보통 웃긴 게, 토토 중독됐으면서 도박 중독자를 얘기하면 그 얘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박 중독자 이렇게 바로 발끈해요. 근데 뭔가 이제 하는 행동이나 돈을 꼬라박는 방식은 똑같아요. 돈을 날려먹는 방식은.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야. 차라리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사회악이라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도박에 대한 기본적 경각심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남자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토토 하려고 출근해요, 토토 하려고. 그, 배달 라이더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토토 중독자들, 이걸 가지고 토토충이라고 하잖아. 네, 토토 중독자들 엄청 많아요. 제 방송에 제보도 몇번 들어왔었고. 웃긴 게, 뭐, 달에 꼬박 해가지고 3, 4일 버는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대. 아니, 배달에 사실 뭐, 돈 벌기 좋잖아. 돈 모으기 좋거든요? 왜냐면 배달하면 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배달, 뭐, 오토바이 캐봐 기름 거 얼마나 들겠어. 배달 오토바이 기본 연비가 30km 넘잖아요. 연비 깡패 아닙니까? 밥을 뭐 맨날 뭐 랍스터 같은 거 사먹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돈이 없대.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 배달 라이더 유명하신 분 이제 배달민족의 배달방송이 그분도 들어오셔가 얘기했어요. 돈못 모은 사람도 많다고. 일은 하는데. 일은 매일같이 하는데 돈이 없대. 왜 돈이 없냐? 그 사람들이 토토 중독자가 많대요. 토토 중독자 어떻게 행동하냐? 예전에 그분이 썰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 그럼 돈을 벌면 하도 일당 나오잖아요. 정상에서 나와. 그 돈을 바로 빼가지고, 그돈 가지고 토토를 해서 날려먹잖아요. 그 날려먹으면 이제 다시 또 일을 해서 그 일에서 남는 돈다 바로 빼서 그 돈과 토토라고. 그러니까 무한반복이야, 이게. 네. 그래서 돈 벌려고 이제 배달 뛰는 게 아니라 토토 하려고 배달을 뛰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지분이 이 배달 쪽에 좀 많이 있어. 아무래도 배달 일이 다른 일보다는 좀, 물론 배달 일도 힘든 게 있겠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하는 다른 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배달 일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을 못 한대.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위험한 건 있지만, 예. 네. 뭐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빠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돈을 벌어놓고 돈을 못 모으고 토토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토토를 하려고 돈을 버는 거야. 토토를 할수 있는 총알을 벌기 위해서 뭔가 죽이기 전도가 됐죠 이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게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기업 다녀도 토토 중독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 방송에 한번 제보가 돌아왔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지금 연구직, R&D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삼성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삼성은 이제 3급, 이제 대졸 채용은 들어왔어도, 대졸로 들어가도 생산직을 돌아야 돼요. 삼성은 특이한 방식이 있어. 보통 대졸이면
대졸에 맞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교대를 들어가, 교대는 생산직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대졸로 들어왔든 석사로 들어왔든 간에 일단 로테이션을 다 돌아요. 생산직이 하는 로테이션을 다 돌아. 그러니까 전공정을 다 돌아요. 돌고 나서 다시 자기가 맡은 이제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졸 공채로 R&D로 들어와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방 공장을 간 거예요. 파견으로. 가가지고 생산직 이제 공돌이 그 형님들하고 일하는데 토토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토나 아니면 이제 뭐 도박이나 현지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막 땄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분이 빠진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들이 땄냐고 하니까 다 꼴았대요. 얼마나 꼴았냐 하니까 심한 사람은 한 8천만 원? 8천만 원 꼴았대. 아무리 대기업 공장 다녀도 8천만 원은 꽤큰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결혼했는데 와이프한테 보너스나 이제 성과 나오면 돈 반만 갖다 주고 그 돈을 토토에 배팅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게임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대. 이 정도면 도박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토토 거는 게 적어도 한 번에 10개씩 걸수 있잖아, 이게. 돈을 나눠가지고 10개 걸면 예를 들어서 2만 원 배팅을 해. 2만 원 배팅을 해도 각자 다른 스포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토토가 문제가 많으면 그런 거예요. 토토로 너무 있잖아요. 이제 걸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팀만 걸수 있는 게 아니라 팀 너무 많잖아요. EPL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도 있고 EPL도 있고 메이저리그도 있고 군데스리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스포츠로 하면 거의 다 있어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걸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그리고 축구 경기 뭐 스포츠 경기 매일같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야구 안 하네? 야구는 못 하게 된게 아니라, 야구 안 하면 농구가 있잖아. 농구 안 하면 축구가 있잖아. 월드컵 끝났네? 월드컵 끝나니까 그래 EPL이 있네. EPL 끝났는데 분데스리가 있네. 분데스리 끝났네? 자리 없네? 스페인이 있네. 스페인리가 있네.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A팀 못 걸었다고 끝나는 게 B팀 걸수 있고 C팀 걸수 있고. 이게 너무 전방위적. 그러니까 한 판에 2만 원씩 걸어도 10판을 걸잖아. 그 20만 원, 20만 원. 안 그래요? 20만 원, 20만 원.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는 건요. 꼭 머리가 좋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명문대 나와도 토토 중독자들 많아요. 예전에 그 직업의 모든 건못 봤어요. 고려대 수학과 나오고도 토토 중독대가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게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뭐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의미 없어요, 이게. 이게 그래도 도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특히 토토는 그런 거야. 토토 한 사람들 상당수는 이거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만 원씩 10경기 하루에 2만 원씩 10경기에 걸어버리면 걸었다가 못 맞추면 20만 원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한다. 이게 뭐한 판에 2만 원, 뭐 5만 원이라고 하지만 10번 걸 50만 원.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토토 있잖아 하는 사람도 한 경기만 걸리지 않습니다. 한 경기 거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거는 사람은 다섯 여섯 경기 겁니다. 다섯 여섯 경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누가 이기냐 지다 이렇게 응원하고 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건 팀이 이겨도 있잖아요. 야, 한골더 넣어. 제발 한골더 넣어. 아니면 야, 제발 져라. 져. 져. 지란 말이야. 야, 한골더 먹어. 야, 그냥 지면 안 돼. 확 져. 한 골만 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토토 한 사람 다 그렇게 응원한단 말이야. 어제 그 포르투갈전도 야, 져라. 시원하게 져. 나 3등이 걸었어. 야. 전반전에 한골 먹었잖아. 야, 두 골만 더. 두 골만 더. 어? 마이 어? 두 골만 더 제발. 나도 한번 맞춰보자. 나도 한번 맞춰보자.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걸.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누구야? 김영광 골랐을 때도 동쪽 골랐을 때도 욕하는 사람도 많았을 걸. 분명히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걸. 당장 스포츠 토토 끊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분명히 욕 존나 했을 걸. 황희찬 골랐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저 눈치 없는 진짜. 어? 16강 올라가는 거 당첨되는 거 뭐가 상관이 있어 씨. 여기 얼마나 걸었는데 이 자식이. 아 초치네 진짜. 와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어? 내가 맞출 때넌골안 넣고, 내가 엉뚱한 데걸 때는 골 넣고 진짜 이 자식들. 나하고 전생에 원수를 줬나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봐봐, 이게 토토를 걸면 순수하게 어떤 팀을 응원할 수 없는 거야. 한국 팀은 한국 팀 있는 그대로 응원할 수 없어 이게. 분명히 그렇다니까. 이번에 브라질전도 한번 보세요. 진다에 굉장히 많이 걸었을 거야, 진다에. 토토 굉장히 많이 걸었을 거야. 그리고 제발 져라. 절 거면 시원하게 져. 시원하게 져. 야, 넣지 마. 넣지 마. 한국팀은 응원해야 되는데. 야, 넣지 마. 제발 넣지 마.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어? 자기가 배팅한 걸 맞추기 위해서, 그 배당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국의 팀을 지라고 응원하는 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봤을 때 이게 당연해 보입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사람들이. 토토판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저는 뭐 토토를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재미로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토토를 하신 분들은 뭐 돈이 많거나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 다 월급 힘들게 벌잖아요. 다 힘들게 버지 않습니까? 힘들게. 힘들게 버는데, 이거 여러분만 생각해요. 2만원,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월급 200, 300 벌어가지고, 2만원 작은 돈 아니야. 근데 그런 돈들이 한달 쌓여봐요. 한 달에 내가 한 30판씩 했어. 이게 막상 할 때는 여러분 한 달에 내가 달에 몇판 했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한 판씩만 해도, 하루에 한두 판씩만 해도 달러 계산하면 4, 50판이에요. 그중에 내가 맞춘 게한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꼬라박았어.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돈의 반이 날아간 거예요. 이 누적돼 무섭다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루에 한 6, 7경기를 2만원씩 배팅이니까 14만원씩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는 주 5일 동안 한다고 치고, 그러면 365일 중에 한 270, 80일은 하겠죠? 그렇게 14만원씩 280일 해봐. 그럼 돈이 얼마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작은 돈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되는 분들. 이걸 계속 꾸준하게 누적하듯이, 하면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이게. 그래서, 예, 여러분들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는데, 그냥, 이런 건 괜찮아, 여러분. 직장 동료들끼리 뭐, 치킨 내기 이런 건 괜찮아, 치킨 내기. 밥 사기. 아니면 뭐, 커피 사기. 이 정도는 괜찮은데, 토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할 거면, 그냥 뭐, 커피 내기. 예. 밥값 내기, 치킨 사기, 뭐, 이런 걸 거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 기분 좋게 할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막 걸어놓고 막 져라 뭐 제발 져라 시원하게 져라 왜 이기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괜히 여러분들 살기 더 힘들어져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일상이 파괴가 돼요.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토토를 재미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재미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나는 한국 사람한테 재미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재미로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재미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몰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미로 못할 거면 아예 발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잖아요. 건전하게 스포츠를 보는 것도 나름의 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게 번돈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예, 중독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